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지포터 지영웅 리포터입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죠. 바로 영웅. 히어로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록 저는 이름만 히어로지만 오늘 만나볼 분들은 바로 진짜 영웅이라고 합니다. 이 바로 위기에 빠진 이것을 구하는 숨은 진짜 영웅들. 지금부터 영웅의 정체를 파헤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그 저 CG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날아가는 거.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하기 위해 원주 지역 각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지구 급한 프로젝트를 만나봅니다. 지구를 위한 작은 한 걸음에 동참하기 위해 찾아온 이곳, 원주시 건강관리보험공단을 찾았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기후위기와 함께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같이 도울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원주 시민들과 함께 해결해보자 라는 취지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정말 일석이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정말 좋은 프로젝트 같은데, 그럼 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요즘들 배달음식들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그때 플라스틱 용기에 이제 그 음식들이 담겨 나가게 되는데 음식물이 묻은 채 그대로 배출을 하시게 되면 재활용이 안 된대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그거를 쉽게 세척해서 배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세제를 저희가 배달음식 보내드릴 때 같이 동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군 네이버스가 함께 손잡고 시행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세제를 만들어 배포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요게 바로 그 만능 세척이. 네. 맞나요? 만능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친환경 세척팀. 아, 친환경 네. 세척이. 네. 아, 친환경인 게 만능이에요, 요새는. 네. 근데 또 사실은 제가 조금 의심이 많습니다. 요거 하나로 그게 깔끔하게 닦일지도 사실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침 저희 네. 사무실 직원 집들이가 있어서 집들이요? 네. 음식을 좀 먹을 예정인데 네네. 같이 한번 가셔서 네. 맛있는 것도 드시고 네. 요 세척기 성능을 한번 또 같이 체험해 보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그래요? 네. 맛있는 거 드시러 먹는 것도 겸사겸사 도우러 네.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원주 지역 음식점도 함께하게 되는데요. 그중 한 떡볶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원주 지역 배달 상점 100여 곳을 선정해 재활용 용기를 세척할 수 있는 친환경 세제를 동봉해 시민들에게 배달하게 되는데요. 추후 원주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 가정에 식료품 키트까지 전달될 예정이죠. 요새는 또 직접 와서 드시는 분도 많지만 배달 시켜 드시는 분이 진짜 네, 많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네. 뭐 집에서 다른 거 시켜서 먹고 나면 네. 항상 고민이 많았고요. 네네. 저도 이걸 사용하면서 이 플라스틱을 잘 고객분들이 닦아 쓰실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혹시 이 프로젝트에 예, 함께 예. 하시게 된 건가요? 마침 예.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 이 플라스틱 말고 다른 좀 재활용 용기가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었는데 네네. 내용을 보니 저도 좀 필요했던 내용이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참여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캠페인 사실 너무 좋은 캠페인이긴 하지만 예, 예. 장사하신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마음이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포장할 때 한 번 더 넣어드리는 번거로움 한 번뿐이고요. 고객분들이 이걸 깨끗이 세척해갖고 재활용이 된다고 하면 지구를 지키는 일이니까 뭐 그만큼 행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친환경 세척제 세척이를 만들어 프로젝트에 동참한 친환경 기업 정미란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세척이를 애초에 그 용도를 이런 배달 용기 세척 이런 거 염두에 두고 만드신 건가요? 사실은 염두에 두진 않았어요. 다행히 저희와 뜻이 맞는 이제 기관들이 함께 해주다 보니까 그게 잘 연결이 돼서 이번에 세척이가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그 세척이 자체가 고체 형태로 만들었다고 해서 환경을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 세척이 안에 커피 찌꺼기 자체도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아이템입니다. 개발하신 네. 기업의 대표시니까 네. 이 세척이를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 같은 게 있을까요? 이런 실험을 해보는 게 사실 전국적으로 저희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네네. 그래서 사심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나 뭐 이런 데서도 저희랑 같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캠페인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 배달 음식 주문할 때 죄의식을 아닌 죄의식을 느끼는 건 사실이거든요. 아, 이걸 맞아요. 어떻게 버려야 될지에 대한. 아, 근데 너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줬기 때문에 이분들도 구매해서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나누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맛있는 음식을 전달받아 배달을 함께 간 이곳. 친환경 프로젝트를 함께한 굿네이버스 직원분의 집들이 현장인데요. 최근 배달 음식의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식이 또 특별한 회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자리죠? 오늘 저희 대리님의 집들이 겸 또 네. 저희 사무실의 비지자 진짜 네. 미모의 차장님이 이제 8월달에 또 출산을 하시거든요. 오. 다 함께 모여 기쁘고 즐거운 식사자리지만 많은 인원이 방문할 땐 일일이 음식을 직접 하기란 어려운데요. 이럴 경우 배달음식이 대안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정신없이 먹다 보니 뭔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은데. 명심. 영화 먹고 일주일. 아, 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 선생님 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 먹고 일 좀 하자고요. 겸사겸사 집들인데 이렇게 집에 뭐 손님들이 오시거나 할 때는 주로 요새는 요리를 많이 하세요? 아니면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키신 편이세요?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습니다. 배달 음식을? 네. 다섯 번 부르면 다섯 번 정도. 근데 이게 배달 음식이 편안하고 맛있고 좋기는 하지만 지금만 보더라도 배달 용기가 대략 세봐도 한 15개, 20개는 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정리할 때가 문제인데 이 세척할 때 혹시 힘드신 점은 없었나요? 힘들죠. 이제 양념 특히 묻어있는 것들은 깨끗이 씻으려고 해도 잘 안 닦여가지고 어떨 땐 너무 필요 이상의 세제를 쓰는 것 같아서 조금 낭비하니까 또 다른 이런 부담이 있기도 하고 일단 말끔하게 닦이지 않아서 구석구석 닦이지 않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배달 용기를 깨끗하고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게 있죠? 네, 바로 저희가 만든 친환경 세척기를 이용해서 이제 뜨거운 물에 녹여서 이렇게 흔들다 보면은 이 잘 닦이지 않는 이 틈새까지 이렇게 세척기로 더 지구까지 지켜가면서 네. 그렇게 세척을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구도 지키고 본인도 손 안 지키고 손도 지키고 네. 맛있게 먹을 땐 좋았지만 먹고 나면 골치 아픈 일회용품 처리.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이렇게 툭툭 털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분리배처럼 되겠죠? 아, 근데 그것도 약간 기름때가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안 돼요? 네. 깐깐하시네. 양념 가득 묻은 이 그릇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용기에 남아있는 음식물을 비운 후 흐르는 물로 한번 헹궈주고 미온수에 친환경 세제 세척이 한 개를 넣고 풀어주면 되는데요. 뚜껑을 덮고 살살 흔들어 세척 후 약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린 후에 물기를 제거한 뒤 분리배출해주면 깔끔하게 깨끗해진 일회용품 용기 만들기 완료! 어때요? 환경을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 어렵지 않죠? 자, 오늘 제가 영웅을 소개해드린다고 했는데 영웅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상 속에서 사소한 노력들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멋진 영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지구 급한 프로젝트 동참해주시길 바라고요. 다 같이 지구를! 구해라!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농산물. 하지만 여기에 정성과 노력이 더해지면 남녀노소 입맛 사로잡는 특별한 디저트가 된다.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로컬의 찐맛을 알리는 주인공들 만나보시죠. 강릉시 포남동에 위치한 자그마한 디저트 카페. 달콤한 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운 이곳은 크로플 카페입니다. 저희 시그니처 메뉴는 감자 크로플이고요. 일명 맛잘알들에게 가장 인기 많은 메뉴는 바로 감자 크로플. 강릉 감자를 고집한다네요. 저희 또 아버지 아시는 분이 여기 미촌리에서 감자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받아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크로플에 설탕 코팅하는 건데요. 백설탕으로 많이 하시는데 저는 흑설탕으로 해야지 좀 더 풍미도 살고 적당한 당도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바삭하면서도 달콤한 크로플의 겉면은 바로 흑설탕이 비법이었군요. 대기계는 위아래 온도를 따로 설정할 수 있어서 처음에 4분 그리고 뒤집어서 2분 구워요. 맛있는 크로플은 스피드가 생명. 쉴 틈 없이 다음 작업 들어가 주는데요. 속을 가득 채울 바로 그것! 크림 만들기! 어느새 노릇노릇 향기 폴폴 품어내는 크로플이 구워졌네요. 아유, 이거는 그냥 따끈할 때 먹으면 지대로인데. 적당한 달달함과 바삭바삭함. 겉바 속존. 이거는 강릉 감자로 만든 메시드 포테이토. 속에 크림을 넣어주면 텁텁한 느낌이 많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한 100개는 버리지 않았을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바삭바삭 크로플은 담백한 감자와 달콤한 크림을 가득 품었답니다. 아니, 이번엔 또 뭔가요? 피스타치오 티라미수 크로플 만들 거예요. 한번 티라미수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제가 또 피스타치오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크로플에 얹어서 팔아봐야겠다 해서 만들게 됐어요. 저희가 또 커피도 맛있거든요. 요즘 말로 크로플의 진심인 사장님. 이것저것 맛의 조화를 더해 이 집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허우, 나도 좀 주지. 나도 저런 거 잘 먹는데. 이것도 드셔보세요. 든든한 지원군, 가족들의 냉정한 맛 평가는? 아유, 맛있어요. 당연히 맛있죠. 근데 얘가 뭐 처음에 제가 만들 때 만들고 했을 때는 크림도 안 들어가고 이랬는데 뭐라 그러나 되게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요. 아무래도 신토국이 그래서 지역의 농산물, 생산물을 가지고 제품을 만든다는 어떤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도 한 2년 정도 했었고 또 한식집에서 한 1, 2년 정도 일했었고 그리고 카페에 대한 좀 그 생각이 있었어요. 원래부터 강릉이 관광 도시잖아요. 감자 크로플이라는 메뉴도 제가 시그니처로 판매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로컬 푸드로 맛있는 메뉴들 만들어서 선보이고 싶습니다. 유난 씨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이어서 찾은 곳은 채소 가게. 우리 쌀, 우리 농산물로 만든 퓨전 떡을 제조하고 또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락 없는 채소 모양 퓨전 빵은 이른 아침부터 문전성시. 작년 매출 10억 나왔습니다. 네. 네? 억소리 나는 매출의 비법은 바로 구황작물빵 되시겠다. 마트 채소 코너에서 만나야 할 것 같은 비주얼. 하지만 맛은 어마어마하다네요. 아이고, 감자가 아주 그냥 계락이네, 계락. 다시 봐도 이건 알감자라니까. 총 8가지가 있고요. 감자, 고구마, 단호박, 우수수, 밤, 대파, 양파, 마늘 이렇게 8가지가 있어요. 네. 보현 씨는 어떻게 해서 이런 빵을 만들게 됐을까요? 강릉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커피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구매해서 가시더라고요. 뭐 감자나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특산품인데도 불구하고 그 특산품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좀 부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방앗간 기술과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이제 농산물을 합쳐서 제품을 이제 개발해서 출시하게 됐습니다. 세상 둘도 없는 찰떡 호흡을 자랑한다는 두 사람.
엄마요. 어머니 항상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 어머니는 거의 공장에 계시고 저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하고 합니다. 네. 방앗간을 운영하던 노하우를 탈탈 털어 딸에게 전해준 어머니. 명랑쾌활 딸은 판매에 주력했다네요. 쌀을 이제 구입을 해서 잡쌀을 갈아서 반죽을 해서 일일이 밀대를 하나하나 다 밀어서 옥수수도 제가 직접 다 삶아서 그렇게 반죽을 해서 들어가고요. 농산물은 거의 90%가 우리 지역에서 나는 걸로 제가 최대한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네. 살이 통통하게 오른 대파빵이 완성됐습니다. 이거는 흙 묻은 건가요? 흙 아니죠. 흙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콩가루. 그래서 흙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랫부분에 콩가루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직접 디자인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아이디어 하나로 손님이 줄을 서고 전국 다양한 팝업 행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이 빵을 실제로 미국에 작년에 네, 수출을 하게 되었고 현지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한 로컬 푸드 디저트에 도전할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나오는 제품이랑 비슷하게 감자 카스테라, 고구마 카스테라, 옥수수 카스테라, 쌀로 만든 우리 농산물과 우리 쌀로 만든 카스테라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젊은 패기에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더해 열심히 디저트를 일구는 젊은 사장님들. 우리 지역 로컬의 맛이 더욱 멀리 퍼져나갈 것만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농산물 이용해 최고의 맛을 이어가길 응원합니다. 내리야, 내리야. 우리 애기. 잘 잤니? 우리 1년, 2년 함께 살면서 점점 가치가 올라가자. 알겠지? 내리야. 조지씨, 가방 사셨어요? 엄청 비싼 거예요. 아니, 억대 해요? 에? 억대요? 아, 물론 그럼 비싼 가방 있어요. 아니, 뭐 억대 되는 풀떼기도 있는데 뭐 이렇게 오버를 하세요? 에? 그 무슨 말이에요? 억대 되는 풀떼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장난해요? 억대 이상 되는 풍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를 생각하든 그 이상,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 풍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멀리 전해진다고 해서 풍란이라 불리는 식물, 나무의 줄기나 암석 위에 붙어서 사는 착색난인데요.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진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풍란, 그리고 신나는 농부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해 꿀잼 도시로 도약 중인 이곳은 충북 청주. 억수리 나는 풀떼기를 찾아 청주의 한 농원을 찾아가 봤는데요. 과연 소문의 진상은?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어디 계시지? 오, 여기 계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신나는 네. 농부를 만나러 왔는데 네. 지금 보니까 오늘의 농부님이시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향기롭고 아름다운 풍란의 세계로 안내해줄 장삼진 농부입니다. 아니, 농부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억소리 나는 풀떼기가 있다고 하던데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않나? 말이 안 될 것 같아. 됩니다. 에? 됩니다. 에? 된다고요? 네. 아유, 억소리 나는 풀떼기? 얼마예요, 얼마? 저희 난원에. 어? 와? 아니 잠깐만요. 아, 진짜로 억소리 나는 풀떼기 아니 풍란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가? 이거 억수리 나는 거 뭐야? 아니 화원 안에 풍란이 가득한데 억수리 난다는 풍란이 어떤 겁니까? 아니 그렇게 비싸다고? 이 풍란은 종류별로 다 비싼 종류가 있고 저렴한 종류가 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억수리 나는 나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긴 있는데 그냥 제가 알려드리면 좀 뭐해서
수진 씨가 일도 하시고 풍란에 물도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는 거 봐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일을 해야지 알려주시는구나. 네. 네? 네. 수진 씨, 억소리 나는 풍란 좀 구경하자고 영차! 동구님, 네. 제가 옷을 짠 하고 갈아입고 왔어요. 네. 응. 저 어떤 일 하면 돼요? 아, 이 풍란들이 지금 좀 목말라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물을 주는 걸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오, 목말라 하는 난들이 있어요? 네. 풍란들은 수태라는 친구로 다 감싸고 있는데 이 친구가 바삭바삭하면 물을 주시는 거예요. 오, 얘가 지금 버석버석하니 물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지금 물을 주셔야 되는데 물 주는 요령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충분히 관수를 해주시면 돼요. 아. 얘들아, 물 먹어라. 골고루 흠뻑. 풍란은 바람을 좋아하고 공기 중에 수분과 양분을 흡수해 살아가는데요. 제주도와 남해안의 섬에서 자생하는 희귀 식물이에요. 우리나라 외에 중국, 일본에서만 볼 수 있답니다. 야, 오늘 일 꿀인데요. 아이, 감독님. 얼굴이 좀 푸석거리는 것 같은데요? 어디 가요? 어디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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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받아 주세요. 일로 어디가? 저는 원래 인테리어 일을 했었는데 인테리어 일을 하다가 풍란을 갖다가 보게 되고 그걸 갖다가 집에서 키웠는데 꽃이 피우는데 그 감향에 매료돼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풍란을 키우기 시작한 장삼진 농부. 작은 하우스에서 정성껏 풍란을 키우기 시작해 조금씩 규모를 키웠는데요. 지금은 5만여 분의 풍란을 재배하고 있답니다. 풍란은 사실상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그의 아름다움이나 뭐 풍란의 감향, 말로 다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진짜 향을 맡게 되면 누구나 반할 수 있는 그런 향이 납니다. 반려식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고 발전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풍란이 반려식물로서 제격이라는 걸 보통 사람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농부님! 네? 풍란에서 향이 나요! 네, 향이 엄청 좋습니다. 그럼 아무나 키울 수 있어요? 아, 네, 그럼요. 풍란은 누구나 어떤 분이든지 다 키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키울 수 있다는 풍란, 가장 먼저 분갈이부터 배워야 하는데요. 분갈이는 왜 하는 거예요? 아, 분갈이는 이제 잘 크게 시리해는 하고 이제 분갈이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분갈이 재료들인 거죠? 네. 꼴대, 그거고 이제 요거는 망. 네. 망 위에다가 요거 이제 수태를 갖다 이렇게 꼭 지어줘요. 이렇게. 요거에 맞게 시리, 이렇게. 아니, 근데 수태를 이렇게 감싸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일단 뭐 이렇게 하초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흙에다가 심잖아요. 근데 이거는 흙에다 심는 게 아니고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수태 가지고서는 감아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풍란은 흙이 아닌 수태를 이용해 키우는데요. 수태는 자연 상태의 물 입기를 세척 및 건조에 만든 원예 재료랍니다. 수태를 고정시킨 풍란을 바닥에 뚫린 화분에 넣어주면 끝! 제가 분갈이한 활력입니다. 앞으로 활력 넘치게 잘 자라라 활력아. 이 풍란이 키우기에 딱 맞는 장소가 아파트 베란다입니다. 이 풍란은 착색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풍란은 지면보다는 지상으로 올라가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파트에서 키우실 때 겨울에는 뭐 휴면을 둬가지고 하고 봄에는 성장, 여름에도 성장, 가을에는 또 휴면을 하기 위한 준비, 마무리 작업. 이런 사이클을 해서 풍란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나저나 억수리 난다는 그 문제의 풍란, 이제는 실물 영접해야 하지 않을까요? 농부님, 네? 제가 엄청 고민해서 가져왔어요. 이게 바로 억수리 나는 난이죠? 이게 억수리 나는 난입니다. 이게요? 아니, 이게 훨씬 더 큰데요? 큰 것보다 일등 이 친구는 귀합니다. 이 친구는 대한민국에 세 화분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분수가 많지 않게 있습니다. 전 세계 중에서 딱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분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또 뭐가 다른 거예요? 이 친구는 오큰강이라는 데서 변이가 된 건데 그 변이를 갖다 최마지막까지 감춘 겁니다. 최마지막까지 감춘? 변이의 끝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풍란이요. 억소리 나는 그 풍란이 맞아요. 최근 청주 풍란 대전에서 대상까지 수상한 작품이랍니다.
풍란은 예전부터 제주도 섬시방이나 남해안 섬시방, 남해안 지방에 자생하는 톡잡 풍란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일반 사람들이 무분멸을 채취를 하는 데서 수가 엄청이 줄었습니다. 멸종식물 1급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취미가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친구들을 갖다 사생지 복원 사업을 하냐고 예전에는 신안군, 지금은 올해도 부산 태종대를 다녀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풍란의 매력에 빠지길 원한다는 신나는 농부. 그런데 요즘에는요, 다른 식물에도 정성을 쏟고 계신데요. 농부님, 네. 많은 작물 중에서 왜 하필 애플망고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많이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기후가 예전에는 뭐 진짜 많은 추운 겨울이 있었는데 지금은 알대지성으로 다 온도가 많이 높아져서 거기에 맞게끔 가는 게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 알대지작물을 심게 됐습니다. 신나는 농부는 우리 농업이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기후에 맞는 작목과 시설을 갖추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마음이죠. 상삼진 농가는 풍란 재배와 알대 작목인 애플망고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꿀잼 도시 청주를 풍란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매년 풍란 전시회를 열고 무료로 풍란을 나누어줌으로써 풍란 산업의 저변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향기로운 풍란을 재배하고 애플망고를 시험 재배 중인 신나는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그 이상의 가치 향기로운 풍란! 저마다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향기를 지닌 풍란. 비록 다른 나무의 줄기나 암석에 위태롭게 붙어서 살지만 그래서 더욱 향기롭고 기품 있는 풍란의 매력에 여러분 한번 빠져보실래요? 무더위와 장마로 몸은 축축 늘어지는 이맘때 활력을 줄 뭔가가 필요한데요. 시원하고 달달한 과즙이 팡팡 흘러나오는 과일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과즙 팡팡 연두빛깔의 달콤함을 담은 인제 멜론 소개합니다. 인제군 인제읍의 한 농장. 하우스 안으로 들어서자 향긋한 과일 향이 코끝을 스치는데요. 주렁주렁 탐스러운 멜론이 가득합니다. 저기 사장님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멜론입니다. 멜론. 멜론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거는 한의원 2 멜론으로요. 네. 당도가 굉장히 높은 멜론입니다. 강원도의 재배 조건에 맞춰 개량된 멜론으로 인제와 춘천에서만 만날 수 있는 멜론인데요. 올해로 3년째 멜론 농사를 짓고 있는 이병철 사장님. 여기가 작년까지는 이제 풋고추를 심었었는데 풋고추 대신 대체 작물로서 이제 멜론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쪽에 멜론을 심게 됐습니다. 조그맣게 시작하셨을 때 맛보셨을 때 진짜 마음에 드셨나 보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게 시중에서 먹던 멜론의 맛이 아니고 정말 당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먹다 보니까 이걸 심어야겠다. 그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선생님은 이 멜론 딱 보면 네. 이 친구는 참 맛있겠다. 뭐 다 맛있겠지만. 네네네. 이 친구는 참 맛있겠다라는 어떤 네. 기준이 있을까요? 제가 3년 동안 먹어본 결과 네, 네트가 좀 진하고 좀 굵은 네트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당도도 높고 예, 좀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막 주름 같은 게? 네, 맞습니다. 이거보다 진하고? 이게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게 네, 이게 더 맛있습니다. 그렇게 맛있다는 멜론을 먹어보기 위해선 일단 멜론 수확부터 도와야겠죠. 5월 초에 심은 멜론은 지금부터 9월까지가 제철이랍니다. 이 인제 멜론이 유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인제 멜론은 한의원 2의 품종상 당도가 굉장히 높은 멜론입니다. 이 품종 자체가? 네네네. 인제의 기후가 밤기온은 차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당도가 또 잘 올라가는 환경 조건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도가 굉장히 높아서 우선은 맛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플러스로 사장님의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 있겠죠. 아유, 네, 엄청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열심히 키우고 기른 멜론을 수확하고 나서 저장하고 선별하는 곳에 도착. 이병철 사장님의 아내와 함께 꼼꼼하게 선별하고 포장해서 전국으로 보내집니다. 자신만만하던 사장님의 멜론 자랑, 얼마나 달달할지 궁금한데요. 일반 멜론의 당도는 한 11브릭스에서 후숙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당도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한이원 멜론은 수확하고 나서 잘라 먹어도 후숙을 많이 했을 때의 당도를 가지고 있어요. 갔다 온 거 요거 잘라가지고 당도 측정해서 14 이상 안 나오면 네, 저희 촬영 접습니다. 진짜로? 정확한 거는 잘라서 아, 그러니까. 잘라서 집으로 재는 게 가장 그러니까. 정확합니다. 네. 네, 지금 그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게 있어요. 뭐 어떻게요? 잘라서 드셔보셨을 때 그 분의 표정. 이거는 당도 측정기로 측정하세요. 오케이. 당도 측정기도 필요 없다. 제가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인간 당도 측정기. 당도 측정 들어갑니다. 네. 아, 긴장됩니다. 아, 예. 진짜 가감 없이 말씀드릴게요. 일단 입안에서 가득 퍼지는 과즙. 하나만 먹어봐서는 알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계속 먹고 싶었어요.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아니, 지금 후숙도 안 했는데도 바로 지금 예 따가지고 바로 잘라서 바로 먹는데. 올라와 봐. 공정한 맛을 위해 인턴 PD 소환. 엄청 갑니다. 자, 그러면 예 바로 갑니다. 당도 지정합니다. 예. 후숙도 안 했고 바로 땄고 예 그 인제멜론 사장님의 인제멜론 당도 측정 갑니다. 자. 과연 인제 멜론의 당도는 16? 아, 진짜 이 정도입니다. 네, 인제 멜론 이 정도예요. 자부심을 가지마 하시네요, 진짜. 아, 네. 네. 솔직히 사장님 아까 이거 버튼 누르실 때 좀 긴장했죠? 많이 긴장했습니다. 네. 저 혼자 알고 있기에는 정말 아까운 맛인데요. 인제의 한 로컬 마트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조금씩 갖다 놓고 몇 개 나갔나 확인하고 그래요. 소소하게. 아까 세 개 있었는데? 네, 맞아요. 세 개. 네, 네. 있죠. 저번 주에 10개 갖다 놨었는데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다 사가고 이제 세 개 남았대요. 너무 귀해요. 사람들이 이거 먹고 저녁에 얼마나 맛있다고 할까 생각하면 좀 설레어요. 가져가시는 분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애지중지 키워낸 인제 멜론.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인제 멜론으로 우리 사모님께서 아주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것은 멜론을 갈아서 만든 멜론 주스이고요. 오, 멜론 주스. 그리고 이거는요? 멜론과 우유를 얼어서 얼음 대신 갈고 멜론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든 멜론 빙수입니다. 멜빙! 야, 정말 색깔도 너무 이쁘고요. 진짜 먹음직스러워요. 우리 사장님은 예 많이 드시는지 멜론 빙수, 멜빙. 멜빙이요? 네. 멜빙은 어제 처음 먹어봤습니다. 아, 자주 해주시는 요리는 아니고 음식은 아니고. 저도 처음 해봤습니다. 우유도 들어있죠 여기? 네. 와, 시원한 멜론이 그냥 쑥쑥 들어가니까 와, 이 얼음이 그냥 확 다 지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 멜론의 달콤함과 네. 시원함이 또 같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또 그 우유의 또 부드러움까지. 그러니까요. 네. 아, 너무 좋네요. 네. 멜론 그대로를 갈아서 마시는 멜론 주스. 뭐 말해 뭐 하겠어요. 아주 달달합니다. 멜론이 효능이 있을 것 같아요. 멜론이 좋은 점.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죠? 비타민 B6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아, B6.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먹을 때 스트레스가 진짜로 해소가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시다가 화가 났다. 아,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 집에 오셔서 얼른 멜론 한 번씩 이렇게 드시면 다 잊어버려요. 시원하고 달콤해서 기분까지 좋아지는데요. 한번 맛보면 다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멜론의 요리가 있지만 가장 간편하고 가장 좋은 건 뭐죠? 그냥 드시는 거예요. 아. 그냥 이렇게 드셔서 이렇게. 그럼 제가 짤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많이 홍보하세요. 아, 요즘 유행하고 있는 사자성어 짤이라고. 네네네. 예, 제가 한번 정해봤어요. 예. 과당인멜. 과당인멜. 예, 과당인멜. 과당인멜. 예, 이게 뭐냐? 과즙팡팡, 당도폭발, 인재멜론. 아, 과당인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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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아니, 과즙당인멜. 과당인멜. 과즙팡팡. 아, 과당인멜 가보겠습니다. 시작. 과당인멜. 과당인멜. 과즙팡팡. 당도폭발. 인재멜론. 야! 항상 서로를 보며 웃음 짓는 부부의 달콤함을 닮은 인제 멜론. 한입 한입 먹을 때마다 행복해지는 여름 최고의 간식입니다. 더워서 힘들고 피곤했던 모든 몸과 마음 저녁에 멜론 드시면서 싹 풀어보세요. 진심을 담아 정성으로 기른 인제 멜론. 달달한 이 맛 놓치지 마세요. 피디님, 우리 촬영 날짜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하필이면 비가 오는 날에, 그리고 오늘 폭우래요, 폭우. 아니, 근데 오늘 촬영 스타일이 너무 제 스타일이네요. 입구부터가 한옥이에요. 제가 또 동양적인 여자잖아요. 완전 먹히는 스타일인데 이 한옥 앞에서 인사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오늘 경유 씨가 아이디랑 놀아줄 거예요. 제가요? 근데 뭐하고 놀아주면 돼요? 여기 한옥인데.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요? 여기가 어떤 곳이길래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양한 빵과 다양한 디저트들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요즘. 우리의 것을 보고 배우는 그야말로 오감을 즐기기 위해 오늘만 손꼽아 기다렸다는 꼬마 손님들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고즈넉한 한옥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름다운 풍광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예절 교육은 물론 제철 재료를 활용한 요리와 다도 체험을 할 수 있어 휴식 즐기기에 딱 좋은 이곳은 횡성 예절원. 야, 횡성이 사실 풍경이 굉장히 좋기는 유명하지만 유독 여기는 비 오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안개가 자욱한 게 한옥이 굉장히 운치 있습니다. 여기 어떤 곳인가요? 아, 여기는 사단법인 횡성 예절원이면서 이제 학교나 초등학생들이 많고요.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이제 예절도 배우고 달에 공부도 하면서. 오늘 이곳에 특별한 손님분들이 방문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분들이 좀 방문할 예정인가요? 아, 저희가 이제 요즘 쌀 소비가 안 돼서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저희가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서 이제 7세 어린이들이 와서 이제 쌀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쌀가루 가지고 놀기도 하고 또 이제 쪄서 설기도 먹어보고 또 이제 떡을 빼서 궁중 한옥 떡볶이를 오늘 만들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오기 전까지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좋은 곳에서 저도 한번 즐겨보고 싶은데 약 만 평 되는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찜질방이라고 합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뜨끈뜨끈한 바닥에 몸을 맡기면 하루의 피로를 싹 녹여줄 것만 같더라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초록의 세상은 마음을 정화시켜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곳에는 대표님의 정성으로 직접 키운 채소며 꽃들로 풍성한 그야말로 예절원 마트가 있더라고요. 와! 대표님 손도 크셔가지고 엄청 크게 해주셔서.
충성 예절원 마트에서 방금 딴 재료들로 대표님의 손맛까지 곁들여 만들어주신 감자전. 저의 여유로움을 만끽하는 사이 대표님인 꼬마 손님들과 체험할 재료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비 오는 날 초록초록한 정원을 바라보며 먹는 즐거움이야말로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잠시 후 재잘거리는 목소리가 예절원에 들썩해지고 저를 갖다가 껍데기를 까는 요 쌀이 되는 거야. 얘 이름은 까라보자.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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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요 쌀을 까가지고 꼬마 손님들의 발걸음이 예절원 내에 방앗간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 쌀 가루를 쌀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시작! 이게 뭐예요? 쌀가루! 쌀가루! 벼가 익으면 쌀이 되고 쌀은 기계의 힘을 빌려 가루로 만들어지는 과정들은 물론 직접 반죽을 해봄으로써 눈으로 보고 손으로 촉감을 느껴보는 아이들. 얼굴만 봐도 즐거운 게 느껴지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아이들 오늘 기분이 좀 어떤 것 같으세요? 계속 비가 와서 아이들이 사실 너무 좀 침울해 있었는데 여기에 또 신기한 기계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쌀을 가지고 오금 놀이도 한다니까 아이들이 며칠 전부터 나를 세고 있었어요. 언제 가느냐고. 네. 우리 아이들이 오늘 여기에서 이제 또 다양한 체험거리들이 남아있잖아요. 네. 어떤 걸 좀 느끼고 갔으면 좋겠는지 선생님의 입장에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은 알지만 국산 하지만 그 국산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고 그다음에 소중함을 알고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아이들이 신나고 즐겁게 우리 먹거리를 먹으면서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쌀가루의 변신 과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쪘어요. 쪘더니 이렇게 보세요.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 방금 만든 백설기를 아이들 눈높이에서 설명하는 대표님. 따라해보자. 백설기. 우리 쌀로 만든 백설기의 매력에 마음을 빼앗긴 아이들. 쉴 새 없이 백설기를 입에 넣고 맛있게 맛보는 아이들이 어찌나 귀엽던지요. 얘들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떡이 뭐예요? 백설기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어떻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주물러서. 주물러서? 우리 할인이는 이렇게 백설기 먹어보니까 맛이 좀 어떤 것 같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딱 씹어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말도 못할 만큼 맛있어요. 우리 친구 평소에 떡 좋아해요? 네. 어떤 떡을 제일 좋아해요? 꿀떡. 꿀떡을 좋아해요. 꿀떡을 좋아해. 우리 친구는? 좋아해요. 백설기. 백설기. 평소에 백설기 좋아하는데 여기 와서 백설기 먹어보니까 또 어떤 점이 달라요? 그것보다 더 맛있어요. 아유, 평소 백설기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들어서 맛있는 것 같아요. 역시 경험이 최고의 교육이더라고요. 이번에는 가래떡이 탄생하는 순간 미끌미끌 손에서 빠져나가는 가래떡의 촉감이 느껴보고 입속에서도 행복을. 방금 나온 가래떡으로 궁중떡볶이를 만들어볼 시간. 대표님으로부터 떡볶이 만드는 방법을 듣는 아이들. 사실 더 맛있어요. 지금부터 공중의 떡볶이를 만드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프라이팬에다가 야채 넣는 거는 한 사람씩 할 수 있어요. 평소 경험하지 않았던 요리 체험에 한 뼘 더 성장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벼가 쌀이 되고 쌀이 가루가 되어 반죽의 과정을 거치면 떡으로 탄생된다는 걸 직접 경험한 후에 먹는 떡볶이라 아이들은 더욱더 맛있게 먹습니다. 왜 이렇게 잘 먹는 거야?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네. 야, 궁중떡볶이가 뭔지 알아요, 혹시? 옛날에 임금님이 먹었던 떡볶이예요. 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제대로 배웠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누구한테 만들어 달라고 할 거예요? 당연히 엄마 아니겠어요? 아유. 아, 근데 엄마 못하겠어요. 왜냐고요? 왜냐면? 엄마, 엄마 다리 여기 뼈가 부서졌거든요. 엄마가 할머니야. 앞으로 대표님의 계획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아, 계획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이제 예절원을 통해서 우리의 전통 그런 예절을 조금이나마 계승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또 이제 우리의 이제 소중한 먹거리, 지역 먹거리,
지역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뿐만 아니라 또 타지분들이 오셔서 건강한 생활 유지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으로 좋은 먹거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먹거리인 쌀의 변신 과정과 그 과정을 거치며 애쓰는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시간이 오래도록 와닿았기를 바라봅니다.